2012 스프링 시즌부터 3년차에 접어든 온게임 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리그. 현재 롤챔스 스프링 2014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누가 새 역사를 쓰게 될까? 오랜 기간 해설로 자리매김한 게임 해설가 강민, 그리고 해설계에 떠오르는 샛별 이현우와 함께 롤챔스 스프링 2014 시즌 8강부터 결승까지 G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해본다. 4월 8일 진행된 롤 4.5 패치, 신규 정글러 아이템 추가, 룬 밸런스 조정, 신규 스킨 등 다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챔피언과 소환사 주문의 밸런스 수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롤챔스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이미 8강 때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텀라인 전이 좀 많이 달라졌죠. 소환사 주문이 좀 많이 바뀌어서 탈진을 드는 선수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회복 풀감소도 있고 그리고 이속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라인으로 보자면 바텀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좀 특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핫한 챔피언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소라카라는 챔프예요. 소라카가 지금 뭐 미드나 탑으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서포터로 어쨌든 기용이 됐다는 건 충분히 미드탑도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챔스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많은 변화가 있던 롤챔스, 이 중 가장 큰 충격 사건이 있었으니 승부의 세계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것을 증명하듯 영원할 것만 같던 패왕 SKT T1K는 롤챔스 8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천하통을 이뤘던 SK텔레콤이 바로 탈락했고 8강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페이커, 이 페이커란 선수가 너무 잘했던 것도 커요. 정말 예전과 같이 미드를 압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미드라이너들이 너무 성장을 잘했다. 그러니까 탑에서 예를 들어 임팩트 선수가 탑에서 항상 라인전을 이겼다면 게임의 승리로까지 연결되진 않아요. 바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미드는 달라요. 미드를 항상 라인전을 이기면 그 여파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정글러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정글러가 연결이 되면 탑 바톤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되는, 미드라이너가 만약 5대5를 가게 된다면 SKTK가 그전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듯한 모습,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줬습니다. 뭐 이니시에이팅을 걸 때도 아군이랑 완벽한 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먼저 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런 부담감을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결국 다시 푸만두 선수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한데 그 적응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SKK가 이번에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잘 나가던 SKT T1K의 탈락, 왕가를 몰락시킨 장본인이 있었으니 바로 성공적인 리빌딩을 완성시킨 삼성 오존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팀 삼성 블루 역시 생애 첫 4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는데, 일단 삼성 오존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에 대한 기량이 더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또 안 밀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설계한 부분들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탑라인 루퍼 선수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뭔가 캐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팀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삼성 오존이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삼성 블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프트 선수의 활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가 극찬할 정도로 데프트한테 이제 본인이 배울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력이 너무나 위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바텀이 너무나 단단하고 블루도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그런 팀이다. 공통되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미드 선수 포지션의 변화가, 그러니까 서로 팀을 바꾼 결과가 굉장히 잘 들어갔다. 삼성블루는 너무 평범해서 문제였어요. 뭔가 돋보이는 선수도 있고 뭔가 팀을 캐리하고 와 슈퍼플레이 나오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다대 선수의 합류가 빛을 보고 있어요. 다대가 와서 여기 정말 돋보이게 하는, 막 야스오로도 한번 캐리하고 투페로도 캐리하고 이런 모습이 삼성블루한테 굉장한 시너지로, 그래서 양 팀의 기세가 쭉쭉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WCG 2013 한국대표 선발전 8강이 치러진 그날 삼성 오전과 블루가 맞닥뜨린 형제전에서 모두가 승리할 것으로 점찍었던 오전을 꺾고 삼성 블루가 승자 판열에 올라섰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만나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롤이 재밌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롤챔스가 재밌는 건 역시 형제 팀 간의 내전이 있다는 점인데요. 내전이 왜 재밌는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전은 모르기 때문에 재밌다. 아무리 한 팀이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전은 달라요. 삼성 블루가 삼성 오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기를 많이 들고 나왔다면 오히려 삼성 블루가 삼성 오존을 꺾고 생애 첫 결승의 맛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롤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예상을 하면 예, 오존이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지금 삼성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삼성 블루의 약점은 어찌됐건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4강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번 시즌만은 달라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승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요. 정말 강팀하고 붙었을 때 그 안정성의 부족함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결과는.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 오존.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KT 블리츠, SKT T1 K의 결승, 그리고 CJ 프로스트, 나진 소드 결승처럼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는 것. 지금 롤판에 있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 같은 거를 전 믿는 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A가 이긴다고 막 이렇게 하면 B가 이기고 B가 이긴다 그러면 A가 이기고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저번 시즌이나 뭐 해당이 안 된 시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왠지 삼성 오존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오존이 우승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우승을 예상을 해보라고 한다면 삼성 오존을 찍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낮은 실드를 한번 예상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4강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이제는 약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8강에 올라오면서 분명히 우리는 약자 아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과감하게 한번 진짜 낮은 실드 뭐 우승 가능성 한번 예상해봅니다. 2014 롤챔스 스프링 시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이다. 정말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팀도 없고 뭐 이런 말이 정말 나오게 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롤챔스를 즐기시는데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린 가능성, 알 수 없는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롤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2014 롤챔스 스프링 시즌.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